면접. 네. 이직, 예. 예전에 일할 때도 상사님께 보고할 때 좀 자꾸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러시구나. 그 면접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저는 이직을 왜 하고 싶은지. 그렇죠. 네.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저는 참 원래 예전에 공무원으로 일했었는데. 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렇게는 말 안 하고 좀 돌려서 말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예,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뭐 이 회사에서 뭐 제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통. 오케이.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사람을 뽑을 때 저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꿈이 뭐냐, 앞으로의 2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냐라는 미래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이 사람의 비전과 맞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 그냥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오거나 또는 뭐 대기업에 다니는 길을 원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브랜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아니면 돈, 그게 솔직한 건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좀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마음인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에 이 직장과 이 업무가 꼭 저에게 맞고 필요한 업무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 근데 나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꿈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일하게 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나도 기여할 수 있고 내 꿈과 맞는다 그러면 뽑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쇼호스트 준비하는 제자를 도저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쇼호스트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전문 게스트라고 있어요. 옆에 쇼호스트 옆에 도와주는. 그걸 시험을 보게 하고, 당연히 거기 가면 대부분 쇼호스트를 하는 애들이 와서 쇼호스트 되기 전에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알고 있어. 그렇게 또 가. 여기서 한 2, 3년 하면 또 쇼호스트로 가. 워낙 나가는 거예요. 계속 뽑아. 그렇게 돼버렸어, 자리가.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보내면서 그랬어. 일단 그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가 그 가전 전문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 1년만 네가 뭐 운영해봐라. 그게 너한테 큰 힘이 될 거다. 그래서 걔가 백화점에서 가전 판매를 했거든요, 알바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컨텐츠를 많이 넣어놨죠. 복사해서 붙이도 올리고. 실제로 1년을 했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쇼호스트 준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쇼호스트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가전 전문 컬럼니스트, 가전 전문 강사, 컨설턴트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쇼호스트가 도움이 되려고 공부했던 건데, 지금 마침 삼성전자에서 가전 전문 게스트를 뽑는다 하니 저는 굳이 쇼호스트가 안 되고 여기 경력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최소한 3년 정도를 일을 한다면 저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 보여줬고 증거가 있잖아요. 블로그가 1년이지만 꾸준히 올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뽑혔죠. 걔는 계속 다닐까요? 쇼호스트로 이적했을까? 그래서 2년 만에 또 걔도 쇼호스트 됐어. 그래서 생각했어. 너 2년은 채워야 된다? 2년? 그래서 만으로 2년이다. 그럼 해수로 3년이니까.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만 2년 채우고 쇼호스트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지금 잘 다녀요. 지금 GS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가장 중요한 질문에 왔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미션과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야겠죠. 뭐예요, 혹시? 없죠? 있을 수가 없어, 자기 나이에. 근데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2시 반부터 하는 게 이 플래너 수업이에요. 이게 미션, 비전 만들고 계획 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나만큼, 이게 1년 반짜리거든. 이런 플래너가 있어. 1년 반 동안 제가 준비한 거고, 이 안에는 이 회사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 면접 볼 때? 그렇죠. 뭐 펼쳐보았는데 뭐 그래도 뭐 써 있으면 되지. 뭐 이거 국채로 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할 때 뭐 이걸 탁 일일이 안 본다. 그냥 보는 거. 아, 열심히 준비했네. 이런 신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